네, 우리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빌딩 거래 전문가, 빌딩을 사랑하는 남자 BSM 빌사남 김수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주식회사 빌사남으로 운영하고 있는 김윤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소형 빌딩을 이제 거래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 건축 설계, 건물을 지어주기까지 하고 있는 빌딩에 대해서 모든 전체를 다 이제 관여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빌사남 김윤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모신 주제에 관련해서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네. 이 금리가 네.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네. 빌딩 거래의 어떤 뭐 빈도나 뭐 문 이런 것도 많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현황이 좀 어떤지 좀 알고 싶네요. 일단은 작년이 거래량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창업 이래도 제일 많았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거래량도 괜찮게 있었거든요. 상반기에. 근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서 문의가 줄긴 줄었습니다. 제가 예상컨대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좀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약간 조금 더 기다려보자. 괜찮은 게 나오지 않겠냐 해가지고 관망세로 좀 지켜보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매도도 확실히 좀 많이 늘었고. 늘었어요? 근데 외곽이 월등히 많아요. 수도권이나 아니면 서울시 외곽 쪽도 팔아달라고 문의가 좀 많이 는 상태고. 근데 아직까지 강남이나 이런 지역들은 그래도 좀 뭐 매도 문의가 많지만 2년 전보다는 훨씬 높죠. 계속 이제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조정이 생각보다 잘 돼요. 근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협상도 좀 잘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빌딩을 살 때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나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나요? 그것도 이제 정할 수 있는데 고정금리가 아마 금리가 좀 더 높아요. 기존에 원래 고정금리를 받으셨던 분들은 그나마 지금 좀 그렇게요. 예. 저도 지금 건물 가지고 있는 게 고정금리 하나 있고 변동금리 있거든요. 처음에 받았을 때는 변동이 훨씬 쌌어요. 변동이 지금 뛰어넘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 금리가 좀 많이 오르면서 월세로 좀 감당이 안 되는 분들도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버티시는 것 같아요. 강남 건물주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등기부등본 이런 거 보면 오래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대출이 많이 없어요. 몇 년 사이에 사신 분들은 그래도 대출이 많은데 근데 그분들이 매물이 일단 나오려면 보통 갱신할 때 금리가 확 오른 걸 체감하거든요. 최소 1년 이상은 봐야지 뭔가 그때 좀 상황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요지에 네. 정말 똘똘한 빌딩 하나 갖고 싶은 거는 약간 투자의 약간 종착역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단지 매수자 입장에서는 언제가 좀 적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 되게 좀 기회긴 해요. 뭐 1, 2년 전만 하더라도 너무 이제 거래가 너무 잘 됐고 협상도 안 되고 매물도 잘 더 안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그래도 좀 괜찮은 매물들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같은 시장에는 확실한 거 아니면은 안 사는 게 맞습니다. 확실한 지역에 땅의 가치가 높은 빌딩 아니면 안 사는 게 나아요. 수익률 많이 나온다고 외곽에 잘못 투자했다가 팔리지도 않고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외곽부터 망가져요.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르는 시기에는 대출은 좀 최소한 받고 가지고 있는 현금 안에서 투자하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한 30%까지 되게 건강한 대출, 50%까지도 괜찮아요. 한 30에서 50%. 과거에 처음 우리 빌딩사는 김수 대표님 모였을 때 네. 그 5억이면 빌딩 산다 그 영상이 정말 대박이 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 네. 지금은 그때랑 사정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그 가격에는 안 될 것 같고 지금은 좀 괜찮은 빌딩을 사려면 최소 얼마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제안해 줄 수 있을까요? 뭐 지금 5억으로는 제가 봤을 때 완전 풀대출 받아서 하는 거여서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고 한 뭐 10억 정도, 10억에서 15억 정도 있어야지 그 잘 팔리는 동네 건물을 그나마 살 수 있어요. 수익률 나오는 건물은 거의 없어요. 지금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개선할 만한 건물, 그러니까 땅의 가치가 높은 그런 건물을 사서 뭐 약간 리모델링 한다든지 뭐 신축도 할 수 있고 근데 처음부터 신축은 좀 어려워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죠. 그래서 아마 처음 산다 그러면 보통 다가구 주택 같은 거 많이 사거든요. 잔금 전에 뭐 용도 변경 조건으로 사서 리모델링 같은 거 한 다음에 이제 상가로 임대 주거든요. 그런 거 많이 한 데가 저기 그 연남동. 지금 같은 시기에는 잘 팔리는 동네에 좀 건물을 사셔야죠. 이 과거랑은 리모델링 이런 걸 보는 각도로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신축비가 진짜 너무 많이 올랐어요. 1년 전만 해도 지금 뭐 한 30% 정도 더 올랐고 네. 리모델링 비용도 좀 그렇긴 하고 그리고 이제 기간도 좀 많이 늘어났고 작년에 좀 인명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뭐 해체감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공급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진짜 요즘에는 공사하고 있으면은 바로 임대가 맞춰져. 나중에 팔 때도 어찌됐든 깔끔한 건물이 공급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또 되게 비싼 가격에 팔 수는 있거든. 투자를 하되 이런 수익률 나오는 건물은 좀 사긴 어려워요 당장. 그래서 좀 노후화된 건물을 사서 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는 방법을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땅의 가치입니다. 그에 맞는 뭐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땅의 가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건축사도 같이 좀 알아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매물을 볼 때 어찌됐든 내가 디벨롭을 해야 되니까 물건은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받고, 그 다음에 이런 건축이나 이런 땅의 가치를 파악하는 건 어찌됐든 전문가가 건축사잖아요. 플러스 은행 지점장님까지 이렇게. 그 외곽에서 시작된 어떤 가격 하락 움직임 같은 게 중심까지 전이가 될 거로 보시는지, 아니면은 여기는 여전히 철옹성일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은 전보다는 그렇게 막 가격 상승폭이 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매수인이 주요 지역은 계속 있긴 하거든요. 거래도 되고 실제로. 생각보다 돈이 되게 많이 풀렸잖아요. 그렇죠. 캐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돼요. 그래서 주요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은 뭐 전처럼 막 가격이 막 엄청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방어는 충분히 될 것 같긴.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매도인 우위 시장이긴 하거든요 아직까지도. 매수가 아예 없다라고 하면은 제가 조금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데, 여전히 이제 그래도 계속 주요 지역은 거래가 또 되고 있고 찾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당장 해야 된다 그거보다는 계속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러다 갑자기 나오거든요 그때 확 사야지, 뭐 내년에 사야지 하면 또 그때 가서 또 안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들은 막 2년 전 가격을 생각해서 아 그때보다는 여전히 비싼데 사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좀 사정은 좀 이렇습니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 1, 2년보다는 그래도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기가 더 좋은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대출 많이 안 받을 건데 네. 금리가 계속 오르고 상황은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이렇게 시장을 보다 보면 또 그중에 되게 괜찮은 게 갑자기 나오거든요. 일단은 그 중개사분들이랑 관계를 좀 좋게 하셨다가 그런 괜찮은 게 만약에 나왔을 때 내가 좀 이렇게 판단을 좀 빨리 해야 돼요. 이런 매각 사례라든지 임대 사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아셔야 되고 그리고 건축사님을 알게 되면 건축사님 바로 판단해 주거든요. 종합해가지고 좀 빠르게 선택하시면 좋은 걸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제 5억을 살 수 있는 거는 중심주인은 이제 팔 수가 없으니까 예. 이 정도 금액을 갖고 있으면 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라. 어느 정도 가격을 한으로 제시하겠습니다.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10억 정도다라고 하면은 강남 여긴 사실 사긴 어렵고, 뭐 제가 말씀드린 뭐 연남동이나 이런 거 뭐 20억대 낡은 그런 주택 같은 걸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만약 캐시가 뭐 20억 30억까지 있다라고 하면 강남 거는 그래도 투자할 수 있거든요. 한남동, 그다음 마포, 그 연남동. 그래서 여기 데이터가 생각보다 좀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신 다음에 좀 잘 팔리는 근데 처음 지금 10억 가지고 신축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리모델링 한다는 가정하에 네. 그래서 내가 이 건물을 사고 리모델링을 해서 임차인을 새로 받아서 그 네, 월세가 네, 네, 네. 이 이자보다 낮다라고 하면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할 줄 알아요. 내가 이 건물을 사서 이걸 리모델링하고 임대를 새로 마쳤을 때 내 이자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요구 수익률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그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똔똔이어도 장기적으로 이제 빌딩 가격이 오르니까 자본 차익에 대한 기대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완전 저금리 때는 맞는 말인데 요즘같이 되게 오르는 시기에는 사실 좀 그래도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강남은 뭐 대체적으로 기존에 원래 2%대도 팔렸는데, 근데 요구 수익률은 이제 2%대도 팔렸는데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요구 수익률도 올라가요. 덩달아서 수익성이 디벨롭 했는데 이거보다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건 사면 안 됩니다. 이 꼬마 빌딩 한 채 갖고 싶은 욕망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이런 공부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라. 종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지금 왜 사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과도기보다 지금 좀 괜찮은 거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해요.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 땅의 가치라든지 이거를 뭔가 건물이 최대한 이용을 하고 있다든지 뭔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고, 확실한 거 아니면 사지 마. 맞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확실한 거 아니면
지금 사기에는 되게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빌딩을 갈아타고 싶으신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좀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주요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안 파는 게 정답이고 외곽에 계신 분들은 근데 지금 장이 안 좋아서 잘 팔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좀 금리가 다시 돌아오면 그때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걸 수익용으로도 사지만 실제 쓰려고도 사요. 기업이 돈을 보면 어찌됐든 주요 지역에 뭔가 사업을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수요도 있어요. 결론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주요 지역 주요 지역 핵심지 네. 그거 아니면 그냥 안 사는 게 맞다. 시장도 그렇고 좀 분위기가 되게 어수선하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들을 좀 기억하셨다가 계속 좀 상황을 보시면 또 오히려 되게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막 잡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진짜 장이 좋아지면 그거에 대한 차익이 또 상당히 클 수 있거든요. 너무 이제 지금 당장 사면 안 된다 이렇게만 좀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관심 갖고 아 괜찮은 게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그 기회를 잡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못 뵌 사이에 그 종합 건설 면허도 회사가 따고 또 뭐 해외 진출 이런 계획도 좀 있으시다고요? 저희 고객분들이 되게 문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맨하탄에 뭐 사고 싶다 아니면 하와이 콘도를 사고 싶다 이런 게 많았는데 저희가 사실 거기까지는 알진 못해서 네. 이제 계속 뭐 어떻게 보면 손 놓고 있다가 아 근데 해외에도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제가 다음 달에 또 뉴욕을 가요. 가가지고 또 시장도 보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시그니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외국인들이 또 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처럼 국내에도 있지만 해외에도 좀 관심을 갖고 좀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래서 회사명도 원래 빌사남이었다가 BSM 빌사남 BTS랑 두 개가 겹치네요. B랑 S가 겹치네. 약간 좀 의도하셨습니까? 약간 의도했죠. 네. 빌사남 김윤수 대표님 모시고 얘기 많이 나눠봤고요. 이 다음 시간에 우리 저 빌딩 시간에 또 한 변곡점이 올 때 또 한 모셔가지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OK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